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는 빈자리가 좀 보이더니 지금은 아주 좌석에 만장을 해주셔서 참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인천 강화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님 한 분 일어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쁜데 저거 말하셔서 와보니까는 여러분 여의도 포럼 창립주년 행사와 오늘 이 귀한 모임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특별히 왔다 간 사람들은 지금 당 대표 선출을 놓고 가축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금 같은 사람 중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이곳에 와서 이렇게들 여러분들과 오래 있다 하는데 야당도 지금 아마 당 대표 선출 기간이라 그런지 야당도 유력한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5천년 역사에 가장 발전된 경제 부흥과 함께 민주화, 완전한 민주화, 지나칠 정도로 성공한 민주화와 함께 그거하고 정비례해서 우리나라가 또 발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발전으로 양극화와 갈등이 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양극화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물론 사법 뭐 요새 난리 났습니다. 뭐 아주 악취가 나는 것이 이거 말할 수 없죠. 근데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아주 잘못돼서 타락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여러분 20가지가 아니라 200가지가 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말이죠. 국민들은 어려운데 그 200가지가 넘는 특권이라는 거 이거 고쳐야죠. 전국에서 작년 재작년에 어디를 가든지 이건 나라가 큰일 났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시골에 가니까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 욕을 해요.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더니 개도 요새 알아들어가지고 개가 옆에 있다가 우리만 같으라고 그래라 그렇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옷깃을 여미고 자숙하고 정말 욕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참 개와 천선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아까 이주영 의원은 선거에서 뭐 참패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 수준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 민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랬지만 이 선거에 참 묘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와 풍토에 대선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여당을 찍어줘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이신 분들은 여의도 포럼의 핵심 멤버들로서 전국에서 오신 여의도 포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훌륭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독일의 여성 총리, 요즘 또 영국에서도 여성 총리, 미국의 힐러리까지 당선되면은 미국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21세기에 여성 대통령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그 핵심과 선두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많은 사회단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단체 있지만 여의도 포럼은
정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국의 중심에서 모든 단체와 포럼을 대표하는 그러한 포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 여의도 포럼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화합을 해서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민 대표는 제가 한 25년 정도 25년여를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조지일관하는 사람이고 인격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모인 여러분들 또한 그러리라고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이끌고 있는 400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연합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기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걱정할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고 우리 비행기만 타고 배만 타고 나가면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코리안이라고 그러면은 다시 쳐다보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천 허기수 부총재께서 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도 뭐 한국에 빚이 많다고 뭐 이렇게 걱정들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GDP 기준 38%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일본보다 채무가 없어요. 미국보다도 채무가 약하고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그렇게 잘 사는 덴마크도 국가 채무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노르웨이 얼마나 국민소득이 높습니까?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 국가 아닙니까? 거기보다도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낮습니다. 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9위의 무역규모, 자동차 생산, 교육 수준은 세계 제1위라고 말씀했고 외환 보유고가 함부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고 국회의원들만 잘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화합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연합의 총재라는 책임자로서 야당에 이번에 대표되는 사람도 여당에 대표되는 사람도 서로 손을 잡고 또 제가 손을 잡게 만들 겁니다.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는 국회가 존경받는 국회, 국회의원만 하면은 스승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존경하는 그러한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의도 포럼의 장립기념 행사와 또 이런 개헌촉구 명예통일 국회의원 위촉식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 이렇게 좀 보도록 기다립니다.